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 이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분석할 종목은 FSN입니다. Future Stream Networks고요. 지금 이제 상당히 좋은 내용의 120억 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 그래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이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지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딱 그어놨죠. 계속적으로 단기 상승세는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400, 2,500 이상 올라가야지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추세를 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하락만 멈추면 일단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는 시점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 상승세니까 매수보다는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만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올라오면은 매도 자리를 보려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쪽, 그러니까 영국이 채권 관련해가지고 레버리지 4배짜리 이용했다가 거의 뭐 250조 원인가요? 달하는 손실을 봤죠. 근데 지금 한국도 강원도에서 강원도 지사가 나못 갚겠다 해서 2,500억인가요? 그거 해서 건설사들이 PF 대출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럼 이제 하나씩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뉴스 뭐 하나 보여주자면 여기 이제 PF 대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PF 대출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보면은 여기 PF 대출 112조 원 부실 우려, 신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돈 맥경화가 깊어졌다. 돈이 없으니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춰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PF 대출을 하기 위해 이것도 강원도는 지방채거든요. 지방채권 국채 다음으로 안전하다는 그 채권이 좀 마탱이가 가면서 지금 아니 지방채를 못 믿으면 회사채는 어떻게 사냐 약간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래 되면 하나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게 2천 몇억으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죠. 왜냐면 돈을 빼잖아. 다 돈을 다 빼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허리 자르기 정부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부동산 쪽은 워낙에 이렇게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50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112조 이렇게 나와 있고 PF 누가 해주나요? 담보 대출도 꺼려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담보 대출은 보통 토지를 담보로 그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바로 PF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뭐 이런 구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시행사 일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신탁 시행사 뭐 이렇게 대행사까지 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8,250억 조달 실패.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거기 이미 땅이랑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가 되었죠. 그래서 건설주가 지금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시진핑이 연임이 됐죠. 이런 것들도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홍콩 항셍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이 이렇게 연임한다는 것이 대만하고 홍콩 이쪽에는 악재죠. 미국에는 근데 또 호재일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지수가 지금 단기 반등이긴 하지만 한번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쉽사리 지금 매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한번더 하락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저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를.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매도를 제가 바로 한 종목들은 별로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PFSN 요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아마 지분 구조가 이것도 사이칸 홀딩스 제이투비 바뀌었네. 지분 구조가 이거 원래 옐로 모바일이 가지고 옐로 디지털 마케팅 보이시죠? 시티랩스하고 얘네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매각을 딴 데로 했나 보네요. 예, 매각을 딴 데로 해서 넘어간 상황이고 여기 아직 있네요. 옐로 디지털 마케팅이 아직 또 있는 상태고 원래 이 FSE라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은 되게 우량한 종목이었거든요. 여기 마케팅, 테크, 커머스, 글로벌 이렇게 해서 플랫폼. 얘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 NFT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무가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조금 안 좋습니다. 뭔가 많죠? 예, 이런 게 조금
저는 이런 거좀안 좋게 보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광고 대행은 뭐 알긴 알겠어. 근데 너무 많아요. 그룹, IDD, 인버즈 합병, 썸미아 클럽, 론칭, 뭐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좋은 겁니다. 사이칸 홀딩스 처음 보는 데입니다. 제노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뭐 이런 너무 지분이 아우 이게 너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딱히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기업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스펙주가 상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을 좀 많이 기었기 때문에 여기 바닥을 기었죠. 여기서 점핑 만들고 저는 여기서 거의 뭐몇 배야 이거 세 배는 뛰었네. 5천 원이 14,000원까지 두 배. 이때 털고 나간 다음에 다시 물량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때 물량 던지고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나서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은 뭐만원 이상 가고 이렇게는 바로 못갈 겁니다. 물론 뭐 이때 앞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이것도 1년 좀 넘게 걸렸습니다.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뭐 돌파를 했지만 이번에는 되게 오랫동안 기었는데 돌파는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올라가다 한 8,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그 아직 그 상승이 큰 상승이 나왔는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5,000원 돌파하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6,000원, 그 다음 7,000원, 8,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얘는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요. 뉴스가 괜찮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뉴스 같이 보자면 여기 보시면 120억 규모의 유상증자인데 이거 어디서 받는 거야? 이것도 한번 봐야죠. 블록체인 브랜드 애그리게이팅 등 신사업에 적극 투자를 하겠다. 야, 60억 원을 그래도 대표이사가 참여를 하네요. 그리고 제노 인베스트먼트 아시아에서도 이 제노 인베스트먼트 아시아가 어디야? 이거를 한번 봐야겠다. 혹시 중국 아니야? 주요 파트너사인 제노홀딩스의 자회사다. 제노홀딩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도 의결권 이렇게 지속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책임 경영, 엑셀레이팅. 아, 이거를 굳이 왜장 마치고 냈을까? 장중에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응? 자, 볼게요. 제노홀딩스, FSN 자회사 제노홀딩스와 이상하다. 제노홀딩스가 그 퓨처스 네트워크의 자회사인 거야? 제노홀딩스 지분 투자.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홈페이지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제노랩스, 홍콩 소재 자회사네? 약간 중국이 지금 껴있죠? 제가 중국 껴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호재긴 하지만, 이 제노홀딩스라는 곳 자체가 조인트 벤처, 럭셋을 설립한다. 이렇게 회사를 자꾸 설립하고 없애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식스네트웍스는 또 어디야? 아, 이게 제노, 아까 이름 뭐였죠? 제노.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노 인베스트먼트 아시아죠? 이게 홍콩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언제 생긴지 봐야 돼요. 이거 VC잖아? 업력 8년 차네. 김재근. 자, 재무정보도 한번 보고요.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돈은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이거 넣은 거야? 아까 김재근이었죠, 이름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김재근. 김재근은 다행히 이름이 여기는 없고, 이게 더 VC, 집행 금액 158억 원. 얘네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벅찰 수 있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보고요. 일단은 조금 이런 것들이 내세우기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쫓아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만 좀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네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FSN이 지금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주가 기지개 틱톡과 협력해 새 음악 플랫폼 발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틱톡 음악 플랫폼 출시 소식 너무 뉴스를 공격적으로 띄우고 있잖아요. 얘네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 띄우면서 개미를 태우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그냥 띄었다가 일단은 팔고 지들은 전환사채나 이런 거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해 되셨죠? 예, 액면병합 이후에 주가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옛날에 내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때 저 되게 오래 이거 보유했거든요. 거의 한 6개월 이상 보유해서. 근데 나는 그때 여기서 팔고 나왔어. 이게 딱 그거 같네. 이때 다 팔고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물론 뭐 액면병합이나 이거 기다리는 것을 뭐 저는 할수 있겠죠. 근데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못 기다릴 수 있잖아요. 불안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건너뛰고 지금 하락매집한 다음에 올리는 건데 이 하락매집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을 만원 이상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뭐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겠죠. 제가 100%가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천원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 그냥 던지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수 설명할 때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FSN 예,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예, 저는 이슈가 되는 종목들, 개인분들이 조금 궁금해하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지금 움직임은 좋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